설 연휴 공주 지역 나들이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눴습니다.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주 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설을 맞아 전통문화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관람객과 지역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6일부터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속놀이 체험과 사물놀이 체험, 6일부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제기 만들기와 제기차기, 설 당일인 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공주 풍물공연단 논두렁 밭두렁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립공주박물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구, 친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풍요로운 설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도 놓칠 수 없는데요. 특히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한 무령왕릉은 한국 고대의 유일한 왕릉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미의식,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통한 찬란한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공산성은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가족 단위 명절 나들이를 떠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펼쳤으며 귀성객을 맞이하기 위해 청결운동에 나섰습니다. 공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관내 저소득층 1289가구를 선정해 한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1405가구에는 백미와 모피 담요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지난 2일 쾌적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산성시장에서 시행했는데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시 외곽 주요 도로와 산성시장 일원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을 위해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생활안전수칙이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와 안전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펼쳤습니다. 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조직위원회는 공주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조직위원회는 위원 15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위원장에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부위원장에는 박희연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며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들한테도 널리 알려져서 공주가 관광도시로서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들은 권석중 공주시 관광축제팀장에게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 기본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2월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히 한국 구석기 52주년과 석장리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어린이날 행사를 병행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2016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는 세계 구석기 문화 허브 석장리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석장리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